오늘 영상의 제목은 출근 안 하고 월 천만 원 순수익 버는 콘텐츠 사업 만든 세 가지 비결입니다. 저는 영어 학원 사업을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터디로 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학원을 통해서 나오는 순수익은 월 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매출이 연 3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직원은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 직원분들은 강사로서도 있고, 내근직으로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월급을 드리고 저희 학원도 임대료를 내면서 순수익 월 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요. 저는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로만 간단하게 업무를 확인하고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좋은 입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배우고 계셨던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끌고 다른 스터디룸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제가 운영하던 학원은 없어졌기 때문에 스터디룸을 빌려서 20명 정도 남으신 회원분들을 책임감 있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터디룸은 대전에서 가장 번화가에 있는 스터디룸이었습니다. 이 20명의 회원분들을 이끌고 그 스터디룸에서 일주일에 이틀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회원분들이 20명이었는데 6개월 뒤에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학원보다 입지가 좋다 보니까 회원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2016년 초에 다시 개업을 했는데요. 제가 깨달은 첫 번째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람이 반드시 많이 모이는 장소로 입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현재는 입지 좋은 곳에 장소를 대여해 주는 임대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스터디룸이라든지 공간 대여라든지 그리고 비상주 오피스, 세미나룸 임대, 소호 사무실 같이 공간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입지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임대도 가능하시거든요. 대면 사업일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곳이면 좋겠죠. 지방의 경우에는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확보된 중심지에 자리를 잡으셔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명확한 타겟팅입니다. 저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회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영어 학원을 개업할 때만 하더라도 모두가 다 토익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변에서는 토익을 가르치지 그러냐, 수능을 가르치지 그러냐, 입시 영어를 해야 돈을 벌수 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화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타겟팅을 하였고요. 수능과 토익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화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오고 계세요. 그래서 회화만으로는 다른 저희의 경쟁 업체인 대형 학원들보다도 회원 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분의 경우에도 그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아서 거의 독점적으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시면 누군가 배울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식당도 이런저런 많은 메뉴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해서 짜장면만 팔면 짜장면 전문집으로, 짬뽕만 팔면 짬뽕 전문집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거죠. 저희도 토익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확장하면 더 회원 수가 모일 것 같지만 정체성이 없게 됩니다.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셔서 전문성을 확보를 해주시면 분명히 수요는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비결은 업무 위임입니다. 출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장 먼저 위임을 했었던 것은 강의인데요. 다른 강사님들을 뽑아서 강의를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강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상담 업무를 더 집중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객 전화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업무 위임을 하면서 고객 전화를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상담 직원을 뽑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의도 위임하고 전화 상담도 위임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마케팅을 제가 직접 다 하면서 학원 홍보를 돈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최종적으로는 이 마케팅 일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확보된 시간에는 사업 확장을 위해 공부하고
또 인맥을 쌓는 일을 하고요. 또 이렇게 콘텐츠 사업을 할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콘텐츠 사업이라는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도 저는 익숙해지면 직원을 뽑아서 위임할 겁니다. 저는 이 일에서도 또 다른 곳으로 영역을 옮겨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좋은 입지에서 명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업무를 위임하고 또 다른 영역으로 확대를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분명히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컨설팅과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려갈 예정이에요. 확보된 시간들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다른 사업 확장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단톡방을 통해서 공유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에 참여해 주셔서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